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가장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 1위는? 영상을 통해서 어떤 알바 브랜드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10위 파리바게트 13.2%, 9위 에버랜드 13.9%,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죠.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되게 밝게 일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저는 까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. 안 해봤죠? 네, 해보진 않았어요. 8위 스타벅스 15.5%. 카페 중에,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대요. 아, 그리고 그래요? 네, 앞으로 이제 바리스타를 꿈꾸는 분들은 단계가 철저히 되어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7위 투썸플레이스 15.7%. 투썸하면 저는 왜지? 케이크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그 딸기 그치? 들어가고 막 이런 거. 네. 맛있어서 생각나겠죠. 6위 CEO 15.9%. 5위 메가박스 16.0%. 4위 GS25 19.5%. 이렇게 시간대가 되게 많이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도 더 인기가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. 3위 롯데시네마 26.9%. 2위 교보문고 27.0%. 1위 CGV 36.8%. 썸남 썸녀 만들기 좋은 장소라고. 네.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다. 이게 입증된 게 제 친구가 무쏠이었는데 CGV에서 알바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. 네. 두 번째, 해당 브랜드에서 알바하고 싶은 이유는? 7위,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11.5%. 6위, 다른 곳보다 급여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13.8%. 5위, 알바생들 사이에 평판이 좋아서 14.1%. 4위, 일할 수 있는 매장이 많아서 27.0%. 3위,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을 것 같아서 31.6%. 2위,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52.7%. 1위,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,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라서 76.2%. 세 번째, 경험자가 뽑은 브랜드 알바의 장단점. 장점 6위, 더 높은 시급 16.9%. 5위, 직원 할인, 무료 이용권 등 뜻밖의 이득 18.2%. 4위, 책임 소재 및 업무 범위, 업무 내용이 명확해서 25.0%. 3위, 휴게 시간 및 별도 휴식 공간 제공 25.6%. 2위, 유니폼 지급 32.7%. 1위,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업무 숙지가 용이해서 45.2%. 단점 6위,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느라 무시당하는 인권 16.8%. 5위, 규정과 매뉴얼로만 하느라 융통성이 부족 19.1%. 4위, 너무 많은 메뉴나 서비스 등 숙지사항이 많은 것 20.4%. 3위, 까다로운 평가와 수시 교육 21.2%. 2위, 기대에 못 미치는 급여와 복지 26.5%. 1위, 너무 많은 손님 41.1%. 지금까지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알바를 많이 해본 1인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. 순위권에 있는 10곳 네.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순위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밌는 순위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